나가야지. 연습 안 해? 피곤해. 아저씨 요즘 왜 그래? 그럼 우리 기분 전환하러 갈까? 나이트 어때? 우리 가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? 돈 없어. 그럼 놀이공원은 어때? 내일부터 연휴잖아. 참일려. 아 진짜 치사하게. 이해해라. 어, 재미없어. 씨. 좋아. 그럼 아저씨가 가고 싶은데 가. 아저씨 어디 가고 싶은데? 난 집에 와서 자고 싶은데. 아 너무해. 미안하다. 왜 사니 왜 살아? 씨. 아이고 야무지게 생겼어. 왜 실수를 했어요? 어? 우리 효림이 그래도 이뻐 이뻐. 아 속상해 미치겠어 정말. 아 얘 누구 닮아서 아직까지 실을 못 가는지 몰라. 형님 근데 요리는 요즘 그만두셨습니까? 응.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. 아 저도 요즘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. 그 슬슬 그 효림이 쟤는 커가지. 저도 그 직업을 좀 바꿔볼까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. 아이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. 그래 진작에 그랬어야지. 아니 무슨 직종에 끌리나? 근데 그 제가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도요. 아 그 재 밑에 딸린 동생들이 많아가지고요. 아이 자식들을 그냥 졸제실업 잘 만들 수도 없고. 아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그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요. 그 자본도 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. 아 웬만하면 딸린 동생들하고는 따로 하지 그러나? 그건 안 되죠. 서로 피를 나눈 사이인데요. 장모님, 근데 그 이 집 그 대출 받으면 그 얼마나 나올까요? 아이 개딱지만한 집을 어디 은행에서 받아주긴 한대나? 효림아, 할머니랑 나가서 놀자. 응, 자. 자. 응. 아니 그래도 이게 그 감정. 아 들어와요 괜찮아요. 어, 들어와요. 아버님 누구세요? 어 저기 내가 만나고 다니는 저 김여사셔. 여기 저 우리 며느리예요. 아 근데 애들 다 어디 가냐? 야 경수야, 아니 뭐 어디 한 마리 나와봐. 오셨습니까? 어 그래 그래, 어서 나와 나와. 저기 저 얘가 저 우리 손자이고, 얘가 저 손녀딸. 야 너 이리 와봐 경수. 얘가 우리 손주예요. 아 이놈이 얼마나 똑똑하고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요. 용돈도 잘 주고. 아주 마음에 드네요. 그렇죠. 그럼 노시다 가세요. 저 밖에 볼 일이 좀 있어서. 왜? 어? 야, 나가면 어떡하냐? 뭐 알아서 하세요. 아니 그럼 두 분이서 재혼이라도 하시게. 야, 그걸만은 내 입으로 말해야 되냐고. 이들이 저 서둘러 주지. 아유, 아버님 요새는 황혼 이혼하는 추세라는데 무슨 재혼을 하신다고. 자임이야, 그저 과일하고 음료수 좀 들여와. 효롱에서. 예. 아이고. 내가 미쳐. 야, 네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내가 또 시어머니 모시게 생겼다.
왜 행복한 그녀를 보며